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원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후에 영생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알면 누구든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들은 인간은 불멸의 영혼도 없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 생명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불가지론자들은 영혼 불멸도 신도 천국도 지옥도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종교인들은 영생도 사후의 세계도 믿지만 각각 저들의 종교가 그곳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불멸의 영혼이 육체를 옷 입고 있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요 하나님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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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인간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을 본따서 지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지음을 받을 때 불멸의 영혼이 육체인 흙 속에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없이 독립해서 살고자 하다가 타락했습니다. 타락함으로 인간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인간은 육체의 혼으로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제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므로 감각과 이성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감각과 이성의 노예로 사는 인생을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서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죽고 감각과 이성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을 때 인간은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비키니라고 하는 작은 아름다운 무인도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는 해마다 많은 거북이들이 와서 모래 속에 알을 낳고 바다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뜨거운 모래의 열기로 알이 부화해서 새끼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새끼는 모두 다 열심으로 키워서 물속에 풍덩풍덩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통 알에서 부화 새끼 거북들이 바다로 가는 데 반해 이 섬의 거북이들은 새끼가 알에서 나와서 바다의 정반대인 산꼭대기를 향해서 열심으로 기어가다가 산꼭대기에서 물이 없으니까 말라서 비틀어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조사해보니 얼마 전에 이 섬에 실시된 원자폭탄 실험으로 말미암아 노출된 방사능이 온 섬을 덮고 있어서 거북이의 감각기관이 오염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사능 오염으로 말미암아 거북이의 방향 감각이 오염되어서 바다로 간다는 것이 산꼭대기로 가서 말라 죽습니다. 난 그 기사를 읽었을 때 인간의 실상을 비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따라 살게 되어 있는데 죄로 오염되자 영혼이 죽고 마음과 몸이 부패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것인데 하나님 성수를 버리고 반대로 세상과 육체와 마귀와 탐욕을 쫓아갑니다. 완전히 방향감각을 상실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방향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비키니의 거북이처럼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마귀를 쫓아가다가 나중에는 멸망으로 떨어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절망적인 존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마귀는 스스로 타락하기 때문에 완전 타락을 했으므로 마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 타락이 아닙니다.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타락했기 때문에 도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한국이 가난하고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학교 갔다가 갱변을 지나서 오는데 굉장히 배가 고파요. 그런데 그 갱변에 외밭이 있어서 외가 탐스럽게 열려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외밭에서 주인이 움막을 짓고 지키고 있는 것을 모르고서 거기 앉아서 외를 제가 따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 이만무라는 학생이 오기 때문에 이만무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외가 참 맛있다 먹자. 그래서 내가 따서 하나 주어서 이만무라도 내 외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저 먼 산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긴 보다 했는데 곁에 오자 확 달라지는 우리 뇌를 딱 잡았습니다. 야, 이놈의 자식들아 왜 나무밭에 왜를 먹느냐.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막 비니까 내 친구 이만무라도 너는 가라. 너는 꾀임을 받아서 먹었으니까 가라. 그러고 날 보고 이놈의 자식이 너는 원래 네가 따먹고 이만무라도 너 친구를 꾀였으니까 너는 학교로 가자. 멱살을 끌고 갑니다. 그게 제가 절실히 느낀 것은 나는 원죄고 이만무라는 꾀에서 죄를 지은 거라. 그 외박 주인이 꾀임을 받아서 먹은 사람은 놔주고 원죄인 나는 잡아서 끌어갑니다. 끌려가면 그때 일본인 교장 선생하고 담임 선생에게 죽도록 얻어맞을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고함고함을 쳤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때 사회 유지였기 때문에 나 도주터니 아들이여 조도천이 아들이여.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저기 아니 너희 아버지가 조도천이야 그렇다. 아니 그런 유명한 인사의 아들이 그래 왜 밖에 왜를 통째로 먹자니 나쁜 놈의 자식. 그러니 큰 군함을 주원님한테 가라 그러더라. 내가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아버님 덕분 봤다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확실히 하나 아는 것은 원죄를 지은 것과 꾀임을 받아서 지은 죄는 같은 죄지만은 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귀는 원죄인 것입니다. 스스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 타락했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꾀임을 받아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돌이킬 수 없지만은 사람은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은 구원을 받되 그 구원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무와 무의미와 죽음과 무의 흑암에서 인간은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스스로 나오지 못해요. 요사이 바캉스에 가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 많지 않아요.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일 때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으면 나오죠. 그러나 자기 힘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허우적이다가 물에 빠져 숨져 죽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발부둥 쳐도 못 나와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인간은 죄와 절망, 죽음과 허무와 무의 깊은 바다 속에 빠져서 아무리 허우적여도 자기 힘으로 헤엄쳐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종교적인 노력을 합니다만 아무리 종교를 가져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사람의 행위와 노력으로 마음의 평안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죄악과 정죄, 허무와 무의미, 죽음과 무의 캄캄한 바다에서 인간의 노력만 하면 헤어져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불교는 참선이나 선행,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이슬람교 역시 매일 다섯 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를 하고 매년 한 달 금식을 하며 일생에 한 번은 메카로 선지순례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힌두교도 극심한 고행을 통한 구원을 주장합니다. 장기적인 단식, 금식, 불 속으로 뛰어들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한쪽 다리로 서 있기, 가시덤불이나 오물 위에 누워 생활하기, 몸에 재를 뒤집어 쓰기, 손톱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기 등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와 노력으로 무언가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의 행위나 노력으로 물에서 나올 수 있으면 안 빠져 죽죠. 그처럼 어떠한 종교라도 행위와 노력으로 발버둥 쳐서 사망의 늪에서 건져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능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철학적인 탐구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철학을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극복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으며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대승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면벽하면서 돌을 닦았어요. 여기서 면벽했다는 말은 눕지도 않고 안전자세로 참선하며 벽만 바라보고 돌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벽만 쳐다보고 30년 동안을 앉아서 돌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외국에까지 퍼졌습니다. 미국의 한 종교 철학자는 소문을 듣고 이 스님을 만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수많은 편지를 보내고 연락을 취해서 겨우 5년 만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대승을 만나면 인생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꼭 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해서 통역까지 구한 후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절에 도착해서 스님을 발견했는데 이 스님이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죽었고 나도 죽었어. 그리고는 절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철학자는 처음에 기가 막혀서 멍하니 서 있습니다. 무나먼 길을 비행기를 타고 인터뷰를 왔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당신도 죽었고 나도 죽었어. 그 말만 하고 절간으로 들어가서 다시 만나주지 않니 이 일이 웬일입니다.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아 깨달았다는 것은 인생은 죽는 것이구나 한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나도 깨닫겠어요.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고 면벽 30년을 앉아서 인생은 죽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면벽 30년 안에도 사람은 다 죽는 것을 다 알아요. 30년 동안 연구하고 묵상하고 고행하며 깨달은 사실이 고작 인생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인간의 종교가 가진 한계인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도 죽음 저 건너편의 일을 소상히 말해주지 못하면 그 종교는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철학은 인간은 죽는 존재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걸머쥐고 있다고 말합니다. 허무와 절망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런 깊은 철학을 공부 안 해도 다 깨달아서 알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는 죽음 저 건너편에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그곳에 가는가를 알아줘야 되는데 철학은 그 길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독일의 무신론 철학자 니체는 죽기 몇 년 동안 극심한 답답한 슬픔을 느끼며 이렇게 고뇌했습니다. 나는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머물 수 있는 곳을 찾고자 갈망했지만 시종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어느 곳이 나의 돌아갈 곳인가. 나는 찾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아 영원한 세상에 어느 곳이 내 발을 둘 곳인가. 결국 그는 이런 고민을 하다가 미쳐서 생을 마감하고 말은 것입니다. 철학적 탐구하는 죄와 허무와 무의미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또 많은 철학하는 젊은이들이 니체의 철학을 암송하지만 니체 자신은 자기 철학에 몰두해서 영원한 삶의 길을 찾다가 못 찾고 정신 이상이 걸려서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구원은 철학적 탐구로 절대 알 수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고행을 통해서 죄를 청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퇴한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죄를 갚고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인간의 의인은 더러운 의복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 많은 고행을 한 사람입니다. 차디찬 골방에서 기도하며 이만큼 추위의 고통을 겪으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금식하며 이만큼 굶주림의 고통을 쌓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며 고행을 쌓아보았지만 마음속의 죄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510년 로마 순례 중에 무릎에 피가 나도록 빌라도 계단이라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올라갔다는 계단을 무릎과 팔꿈치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유리를 깨어서 넣어놨기 때문에 유리에 찔려서 피를 흘리며 올라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말씀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삽니다. 마틴 루터는 올라가던 그 계단에서 일어나서 도로 내려왔습니다. 그 길로 돌아가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돋구었던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고행으로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고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도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호의를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와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우리의 현재 숨쉬고 사는 생명도 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살면 우리의 노력으로 되었다고 하지만 지구를 우리가 만들었나요? 우리 생명을 우리가 만들었나요? 아니옵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즘에는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과학이 발달합니다. 게놈 지도가 등장하고 복제양 돌리 등장하더니 이제는 배아 줄기 세포를 이용한 생명 연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탐한 것처럼 큰소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생명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세포나 유전자가 있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생명을 복제는 할 수 있어도 오리지널 생명은 절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와 생명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최대 능력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절망을 예수님이 극복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랬습니다. 믿는 자마다입니다. 이한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행을 한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사고를 한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 노유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희망, 영원한 긍정적인 소망이 예수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멸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희망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의 불이 꺼졌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꺼지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나니라. 에베소 2장 5절로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영원한 소망과 긍정적인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넷째로 은혜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은혜란 뜻이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조건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을 지불했으면 은혜가 안 되지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 아무 값없이 무조건 주는 것이 은혜인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여행 중 하와이에서 사업가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고생고생하며 열심히 일한 결과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제 나이 48이지만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은퇴하고 별장에서 사냥과 낚시로 소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하면서 열심히 살 때는 몰랐는데 시간과 돈이 많아지니까 이젠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을 가지라고 권면했더니 자신은 이미 철저한 가톨릭 신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인생의 공허함을 느낄 수가 없을 텐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공짜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값을 지불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저는 그동안 돈 버는 일에 너무 급급해서 좋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나가긴 해도 아직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값을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말하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고 구원받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얻은 것은 없기 때문에 구원같이 큰 은혜를 어떻게 공짜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비록 저는 구원을 받지 못해도 그저 자손들이나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당에 가서 기도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부형님은 저 찬란한 태양빛의 대가를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늘 마시는 공기의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부형님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옵니까? 나를 자세히 보더니만, 목사님 그런 것을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가 있어요? 값으로 매긴다 해도 너무 비싸서 내 재산 다 죽어도 햇빛을 지불할 수 없고 공기를 지불할 수 없고 부모님의 사랑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햇빛과 공기와 부모님의 사랑 같은 것들은 너무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그저 선물로 받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대가를 주고 그것을 살려고 하면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값비싼 구원이기 때문에 그저 공짜로 믿으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가만히 보더니만 고개를 슬레슬레면서 아무도 나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었어요. 나는 구원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 말이 맞군요. 햇빛도 공짜로, 공기도 공짜로, 부모님의 사랑도 공짜인데 햇빛과 공기와 부모님 사랑보다 월등히 큰 하나님의 구원은 값주고 살려고 한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로 믿고 구원을 받겠습니다. 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공짜로 줄 뿐 아니라 아름다운 변화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변화가 되어요. 변화되어서 은혜를 받겠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로 27절에 있는 곳 물러서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 않으면 아무도 선해지거나 선행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행위로 선하게 될 수는 없고 선행 역시 선한 사람이 된 후에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고 아름답게 보이는 행위를 할지라도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모두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선하게 되어야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마음이 착하게 되어야 착한 말을 하고 착하게 행동하고, 마음이 의롭게 되어야 의롭게 말하고 의롭게 생활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이 변화되어야 환경이 변화되지, 마음의 변화가 없이 환경만 자꾸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모든 일을 거꾸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차를 끌고 가는 말을 마차 뒤에다 두고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서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와서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변화받아야 구원받는다. 좋은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저보고 말씀하기를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 나갈 수가 없다. 좀 죄를 깨끗이 하고 난 다음 교회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목욕탕에 당신은 한 달에 몇 번 갑니까? 아, 수차 가죠. 목욕탕에 가기 전에 집에서 때를 깨끗이 씻고 갑니까? 그대로 목욕탕에 갑니까? 나를 보신 것이 웃으면서 때가 있으니까 목욕탕에 가지 뭐 때 다 씻고 난다 목욕탕에 왜 갑니까?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입니다. 죄라는 때가 있는 사람이 교회를 가는 것이지 죄가 없는 사람이 교회를 왜 나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죄의 때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이지 의인이 모이는 곳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성화 이 두 가지 모두가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는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위와 믿음의 합작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도 믿고 좋은 일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근사하게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믿고 좋은 일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아주 근사하게 보이는 말이지만 이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구원에는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위를 보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는데 이 테텔레스타이는 단번에 완전히 끝마쳤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구원이 무엇이 모자라서 우리가 어떤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은 다 이루어진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에 조금도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온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행위로서 보완해야 된다면 그것은 낙제입니다. 믿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고 충분한 조건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 죄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그 믿음이 구원의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것에 마치 불완전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태거나 빼겠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시생에 대한 거대한 도전이요 모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믿고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행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내가 다 해놨는데 뭘 하겠느냐?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히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잔칫날 딸내가 집에 와서 어머니가 부부께서 다 잔치 준비를 하는데 엄마 내가 뭘 할까요? 내가 다 이미 해놓았다. 넌 방에 들어가서 내가 해놓은 걸 즐기기만 해라. 아니요. 내가 와야지 엄마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도 내가 보태야지 엄마 솜씨로서는 다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매를 그리면 엄마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를 무시하느냐?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다 이루어놓고 너는 방 안에 가서 음식만 즐기면 될 것인데 네가
안 해주면 엄마 한 일이 완전할 수 없다고 하면 엄마를 모욕하는 것이냐? 아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슨 일을 좀 해야 구원받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 것은 조금 모자랍니다. 내가 조금 보태야 됩니다. 양념을 좀 치고 소금을 좀 치고 간장을 좀 더 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야,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다 이루어온 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냐? 나를 모욕하는 것이냐? 네가 정말 구원받으려거든 잔소리 말고 믿기만 해라.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를 믿어서 하신 일을 힘입어 우리 주께 나가면 구원함을 얻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난다고 말한 것이니,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한 것이니, 세계 제1의 강철왕 카네기는 빚은 다 갚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못 갚아요. 그냥 공짜로 얻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다고 우리가 생각해서 인간이 대가를 지불하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거룩한 행위는 믿음의 열매이지 믿음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고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지 변화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구원은 아무도 자랑 못합니다. 철학자도 종교가도 윤리와 도덕 군자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애써도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오냐 내가 다 이루었다. 나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큰 증거됩니다. 주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여러분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도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음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햇빛이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햇빛을 감사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그 은혜의 놀라움을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숨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은혜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울어도 힘써도 애써도 참아도 안 됩니다. 노력하고 고행을 해도 이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다 이루어진 구원을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바라보고 소망차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은 선물로 주신 것이며 우리가 눈물 흘리며 감사하고 이 구원을 받고 아버지께 즐거워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